낼름낼름 시끄럽다옹. 괜찮으세요? 나가라옹. 고양이 알레르기 유발이 적은 묘종 3대장. 어떻게 한 거냐뭐? 고양이 알레르기 왜 생기는 걸까? 맞다냥. 이건 고양이만 쓸 수 있는 마법이다옹.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를 고양이의 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고양이 알레르기의 정확한 원인은 고양이가 털을 그루밍할 때 묻게 되는 고양이의 침입니다. 그게 내 힘의 비밀이다옹. 거짓말. 모든 고양이의 침에는 펠디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.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펠디원 성분이 털에 묻게 되고 고양이의 털이 빠져 공중에 날리면서 사람의 코나 눈, 입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알레르기를 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묘종들도 있습니다. 펠디원 성분은 고양이의 침뿐만 아니라 오줌과 피지선, 그리고 비듬에도 있는데 이들은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비교적 비듬이 적게 생성되거나 털이 덜 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저주의 털공이다 멍! 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덜 유발한다는 것일 뿐 모든 고양이는 펠디원 단백질과 비듬을 가졌으므로 완전한 해결법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. 왜 저러냥? 알레르기 유발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묘종. 으잉? 웬 편지가...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알레르기 때문에... 고양이랑 스치기만 해도 재채기 나와요. 첫 번째, 러시안 블루. 야? 파란색이 어디 있나... 은은하게 푸른 빛이 감도는 은색 털과 푸른 에메랄드를 닮은 눈이 매력적인 러시안 블루는 펠디원 단백질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비해 알레르기를 덜 유발하는 묘종 중 하나입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거라. 러시안 블루는 고양이계의 신사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분 얌전하고 애교가 많으며 똑똑한 개냥이입니다. 하지만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와 비교했을 때 특히 더 잘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낯가림이 매우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. 너무 많이 넣었나? 두 번째, 샹고양이. 고양이가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. 원하는 것도 많아. 샹고양이는 마치 가면무도회에 참석하는 귀족처럼 검은 얼굴과 앞니빨이 매력인 묘종입니다. 하얗게 불태웠다. 샴 고양이 또한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펠디원 단백질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컷 샴 고양이가 수컷 샴 고양이에 비해 더욱 적게 분비한다고 합니다. 나만 고양이 없어. 이외에도 샴 고양이는 지능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며 한시도 집사의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하는 개냥이입니다. 하지만 난 고양이 알레르기가... 어?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것과는 달리 샴 고양이는 집사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. 세 번째, 스핑크스. 그놈의 털이 싫으면 아예 없애주지. 스핑크스는 털 없이 매끈한 피부, 큰 귀와 쪼글쪼글한 주름으로 독특한 매력을 가진 묘종입니다. 아이고 이뻐라, 귀여운 내 새끼. 스핑크스는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날리지도 않아서 알레르기 반응을 적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독특하고 귀여워. 하지만 스핑크스는 털이 없는 대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유분기가 많이 도는 편이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여유롭구만. 구독하라옹. 먹냥연구소 귀여운 굿즈도 보고 가라옹.